작순 20명 예외 없이 인터넷 예약순 온라인 열기 뜨겁다 뜨거워. 1시 반까지니까요. 늦지 않게 오시고요. 드물긴 하지만 가끔 한두 분씩 있으셔가지고 확인 전에 한 번씩 드려요. 행여 아쉬운 공짜 놓칠까 바퀴 닳도록 달려온 관광객들. 아따 말 타기도 전에 지치겠네 그려. 네, 안녕하세요. 뭐 무료 승마 체험 있다고 이렇게 봐서요. 네. 5천원, 만원, 2만원까지 하는데 네. 뭐 공짜니까 얼른 해야죠.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말과 친해지기 위한 준비물은 당근도 여물도 아닌 바로 요 각설탕. 하나씩 우선 다 잡아보세요. 말과의 대면식 난생 처음이지만 각설탕 하나에 금세 친구된 아이들. 아빠도 동심으로 돌아간 듯 즐겁기는 매한가지. 소 같은데요? 큰 소 같아요. 조금 다른 세상 보여주고픈 부모 마음으로 얻은 기회. 남보다 한 발 빠르게, 남보다 조금 일찍 부지런 주고 얻는 것이니 그 마음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들은 마냥 좋다. 뭐가 보이냐? 거기 공기 괜찮아? 휴대 집에서 자는 것보다 네. 그렇게 자연도 보고 네. 무료 승마 체험도 하고 네. 기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냥 끌어줄 때는 별로 재미없었는데 혼자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체험은 짧았지만 공짜 여우는 강렬. 여기서 끝이 아니다. 딱 그런 분들은 저희가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 선착순으로 승마교실 3개월 동안 무료로 또 이렇게 지금 하지 뭐, 예. 지금 하지 뭐 저도 같이 하시오. 가게 부수는 엄마보다 더 무섭다는 짠돌이 아빠. 거부할 수 없는 공짜 매력에 푹 빠졌다. 아 이거 승마 체험 3개월 무료라 그래서요. 네. 지금 얼른 예약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공짜가 최고죠. 속리산 찍고 이번에 서천 아빠들로 고고. 이곳엔 아는 사람만 안다는 특급 무료 숙박이 있다는데 쓸고 닦고 오늘 하루 경찰 공무원에서 민박집 주인으로 신분 바꾼 지구대 경찰들. 관광객들 분들이 여기가 이제 숙소나 그 잠자리나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선착순 두 팀을 선정해서 관사를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운의 주인공은 멀리 광주에서 온 여덟 식구 대가족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 열쇠보다 더 반가운 관사 열쇠. 네, 당첨된 거예요. 두 팀이 된다는데 저희가 한 두 가족이 왔거든요. 공짜로 이렇게 한 거라서. 청소부터 안내까지 1인 3역 자청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 지구대 위치를 옮기면서 비게 된 기존 관사. 고심 끝에 주머니 가벼운 손님들 위한 민박집으로 개조. 무료로 개방하니 방 비우는 날 없다. 네, 예, 들어오십시오. 내 방이야. 너 방 할까요? 엎어지면 코 닿을 때 관광지 널렸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재밌게 쓰고 갈 것 같아요. 애들이 또 좋아하네요. 눈앞에 펼쳐진 바다의 유호. 짐도 풀기 전에 일단 풍덩. 물놀이 삼매경에 푹 빠졌다. 해 오니까요. 신나게 물놀이 하니까 좋아요. 정말 진짜 좋습니다. 금방 부자 될 겁니다. 무료 숙박 덕분에 오늘 식단도 급히 변경됐다. 도시락 대신 럭셔리 숯불구이 등장. 행운의 기회 얻어준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 드세요. 아유 고마워요. 밖에서 먹는 게 더 맛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보다 더 맛있어요. 지구대 펜션에서의 하룻밤. 관사문 열린 덕분에 지갑문은 꽁꽁 닫혔다. 방값이랑 그런 게 아예 안 들어갔기 때문에 네. 4만 원? 4만 원이요? 네. 먹고 음료수 사고 나중에 대머리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땅끝 전남 장흥. 애지중지 곱게 키운 장흥 한우. 요즘 그 인기 하늘을 찌른다는데. 장흥 인구보다 소가 더 많습니다. 소도 이렇게 장흥군에도 많았는데 일부러 뭐 수입고기 팔 필요가 없죠. 출생신분 확실한 장흥 한우 찾아온 사람들. 이 진품 명품 한우가 가는 곳은 따로 있었으니. 내일에는 이벤트 행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평상시보다는 물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다려요. 같이 갑시다. 인근에 유명한 한우 전문 시장에 도착. 사고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잡뼈 2kg를. 아니 이것이 뭔 횡재여. 눈 번쩍 뜨일 소식에 정육점에 모인 사람들. 일단 600g 17,000원 등심 가격에 놀라고 빛 깔고 온 자태에 또 한 번 놀란 사람들. 자자 정신 차리고 무료 혜택 누려보자. 앞뼈 2kg 준대는데? 그래갖고 왔는데? 그래서 일부러 밥 먹다가 온 건데? 비싸도 오늘만큼은 큰맘 먹고 사골 사기로 마음먹은 이유? 요요요 공짜로 주는 잡뼈가 양이 장난이 아니란께.
서해시장 전체에서 전부 다 이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많이 관광객분들이 찾아오시기 그러기 때문에요.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 지역을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큰 봉투 준비한 인심 좋은 사장님. 처음으로 준 잡겨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공짜의 매력 중 하나. 3.9kg 가네요. 어머 어머 이건 웬 횡재야. 처음으로 드릴게요. 아따 그 봉투 터지겠다. 계획이 없던 사골 샀다는 아주머니. 이런 게 또 많고 싸고 그래서요. 정말 운수 대풍한 날입니다. 인심 좋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장흥 사람들. 공짜 퍼레이드 펼쳐진다. 숨겨놓은 비장의 무기 속속 등장하는데 아저씨 그건 뭐예요? 아 고기도 많이 나가는데 아따 손님들이 공짜는 좀 해갖고 간천여들 많이 찾으십니다. 신사람이 생명인 한우 부속물 고기 들어오는 토요일에만 무료다. 아 오늘 처음 봤는데 공짜라 그래도 기분 좋죠. 정육점 못지않게 한우 불티나게 팔리는 곳이 시장한 한우 식당. 지글지글 굽는 소리 아 참기 힘들다. 저렴한 가격까지 생각하면 오호 일품이로다. 음식점에서는 고기 하나 이거 들면은 손이라고 떨어갖고 옵니다. 떨어요, 떨어. 아, 수정증 걸린 것 같다. 그런데 네. 여기 분들은 마저 고기를 듬뿍듬뿍 해갖고 맛있게 잡숴버려요. 이렇게 해갖고 싸드셔버려요. 듬뿍 싼 한우 때문에 상추 옆구리 터질 지경.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에 아 이게 바로 행복이로구나. 공짜로 얻은 부속물도 집으로 갈 겨를 없이 즉석에서 뚝딱. 공짜 간이 간을 살살 녹이게 맛있습니다 이게. 선착순 공짜 릴레이 이번에는 강원도에서 이어받았다. 보기만 해도 황홀한 웨딩드레스. 설마 고가의 드레스가 무료? 뭐 턱시도 웨딩드레스 이게 비용이 엄청 들어갖고 뭐 신부 쪽 신랑 쪽 티각태각 한 분을 뽑아갖고 선착순 이벤트를 실시하게 됐거든요. 평생 딱 한 번의 기회. 매달 감동의 사연 올려준 선착순 한 명에게 행운이 돌아간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어린 신랑 신부. 어, 감사해요. 진짜 잘 찾아왔구나. 저 학생회 신부에서 결혼 혼수 비용이 많이 들어서 네, 무료를 준다길래 밤을 새서 이렇게 신청을 했죠. 미리 보낸 치수 따라 제작된 맞춤형 드레스. 그중에서 초미니 드레스의 예비 신랑 한 표. 지금 마치 하늘에서 여신이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사장님, 이왕 마음먹은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끈하게 쏘기로 결심했다. 선착순 1등 했다 하면 이 집 미천 다 들고 가는 건 시간 문제. 장갑벨, 티아라, 뭐 드레스 입어간함 이런 거 다 세트를 해서 드리거든요. 남자친구가 준비한 사랑의 이벤트. 게다가 공짜라서 기쁨 100배. 제 옷에 제 몸에 딱 맞는 옷을 이렇게 입을 수 있어서 공짜로 이렇게 더 이쁜 드레스를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또 더 행복하고요. 공짜 주인공 행운 그냥 넘길 수 있나? 기념 촬영은 필수. 웨딩 드레스 비용이 남았는데 이거는 네. 뭐 하실 거예요? 더 튼튼한 침대를 사야죠. 시원하고 화끈하게 공짜 소식 날려줄 오늘의 종착점. 부산에는 웬일입니까? 바다 구경하러 왔죠. 전국 방방곡곡에서 부산 찾은 사람들 일단 배부터 확인하고. 아니 근데 아저씨 표 확인 안 해요?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 기타기 때문에 티켓이 필요 없습니다. 호화 유람선이 공짜배 된 사연. 바로 부산 항만공사가 준비한 이벤트라나? 딱 하루 정해놓은 날짜에 예약받다 보니 예약문이 봇물 터졌다. 10시 한 1분 40초쯤 돼가지고 다 마감됐어요. 평일은 사실 그렇게까지 예약이 많이 치열하진 않은데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쉬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거의 뭐 한 1분, 2분 만에 좌석이 모두 다 예약이 꽉 차죠. 매주 월, 수, 그리고 둘째 주 토요일 단 68명에게 주어지는 공짜 유람선. 우리나라 국민 모두 예약 가능하시고요. 대신 선착순이니까 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 그 알뜰기에 잡는 순간 거대 한국 부산항 내 눈앞에 펼쳐지고 속속들이 챙겨보는 재미에 시원한 바닷바람은 보너스. 행운이 내 편된 기분까지 얼씨구나. 공짜라서 그런지 예약하는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인터넷 다운되고 몇번 시도하다가 이제 겨우 가격 공짜라고 무시하지 마라. 눈앞에 펼쳐진 광경, 돈 주고도 못 볼 초특급 풍광이다. 팔 멀리 봐. 오늘은 날리지 마라. 공짜 앞에 내 마음은 이팔청춘. 사랑해요. 바람만큼 땅만큼 너무 좋습니다. 거저 얻으면 그게 어디 진정한 내 것이라 할 수 있나. 발에 불나게 뛰고 손에 땀나게 달려 누리는 공짜가 있어. 오늘도 행복하다.